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드백 시간이고, 이번에 온 곡은 좀 되게 어쿠스틱한 느낌의 잔잔한 그런 곡이었어요. 노래도 들어가 있고, 랩도 들어가 있고, 여자분이 부르시는 곡입니다. 좀 이따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운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뭔가 좀 되게 답답한 사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게 믹스 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믹스라고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인 것 같았고, 되게 좀 러프한 가이드 믹싱 정도만 한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스케치 정도의 느낌?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북으로 소심하게 글 읽고 배우던 사람인데요. 원래도 음악을 참 아끼시는 분이라 느꼈는데, 이번에 믹스 무료 상담글을 보고 용기 내서 연락드려요. 그런데 앨범을 목적으로 하는 곡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염치 무릅쓰고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아직 앨범을 정확히 언제 내겠다는 구체적 날짜는 없지만, 계속 작업물을 모아서 만들려 하는데, 이 곡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게 너무 소중한 가사라서 친구가 믹싱을 해주었는데 저는 듣는 기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직 말을 잘 못하고 또 전문가분의 이야기도 참고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안될 수도 있지만 보내면 상담해 주실 수 있고 안해 주실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 이렇게 제 노래 보냅니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페이지 읽고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내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한다. 대부분 이제 믹스를 맡기면 이제 뭐 새로운 곡이 탄생이 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믹스 의뢰를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믹스라는 것도 곡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곡에 대해서 내가 믹스를 할줄 모르지만 믹스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믹스 엔지니어와 함께 작업을 해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믹스 엔지니어도 믹스 엔지니어 나름의 성향이란 걸 갖고 있어요. 사운드적으로.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면 그만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내가 프로듀서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작업한 곡을 믹스 엔지니어한테 가져가서 거의 뭔가 이렇게 맡기는 식으로 하면, 물론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믹스를 맡기실 때, 이렇게 떠넘기다시피, 나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네가 좀 해줘. 라고 하면, 피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기 음악은 자기가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믹스 엔지니어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야 합니다. 사실 뭐그 정도면 본인이 하겠죠. 어쨌든 믹스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음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인데, 일단은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잠들기 싫은 밤 이대로 잘수 없어 애써 노트를 꺼낸 다음 괜시리 털어놓는 내 속마음 왜 자기 싫지? Oh, listen 오늘 갑자기 친구가 보내 1년 전 너 놀이 영상을 봤어 네 놀이하는 모습 보고 처음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 Oh, 예쁘다 진짜 예쁘다 노래하는 내 모습 진짜 예뻤네 그렇게 바람도 휘날리고 웃음에 놀이하고 있고 오랜만에 진짜 내 모습을 봤어 눈물이 났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뭔가 미안했어 그땐 왜 그리 아팠을까 oh, 그땐 왜 그리 싫었을까 놀이가는 날 보는 게 놀이가는 내 목소리 듣는 게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 oh, 그땐 왜 그리 아팠을까 난 노래하고
노래하고 싶었어. 그치 난 나를 노래하고 싶었어. 근데 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못했어. 그래서 yeah. 난 노래하고 싶었어. 그치 난 나를 노래하고 싶었어. 근데 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못했어. 그래서 yeah.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앞에는 이제 기타 소리가 나오고 보컬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제 리듬 쪽에선 스냅이 나오다가 이제 약간 훅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 들어갈 때는 이제 리얼 드럼으로 바뀌는데 소리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다 답답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믹스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본 자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만 들었을 때는 소리가 많이 답답하고 소리가 답답하다는 거는 믹스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야 할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곡 또한 멀티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드럼부를 제가 피드백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인트로 부분을 조금 기타를 잘라서 그 부분만 좀 믹스를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한 걸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는 믹스를 위해서 이 뒷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보컬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이 뒷부분을 잘라가지고 다시 재편집을 한 겁니다. 기타 소리만 조금 들으려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믹스하기 이전에 지금 하나 특징이 뭐냐 한번 보면은 여기 부분에 이제 손으로 이제 기타를 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를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파형을 좀 줄여놓은 건데 한 마이너스 6dB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다 빼고 여기 보면은 파형만 봐도 이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메인은 그 기타 소리거든요. 그럼 이건 약간 좀 서브 소리가 될 거고 세컨 소리가 되는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믹스의 방향에 따라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소리가 별로 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타 소리가 더 부각이 되도록 믹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믹스해서 하기도 하는데 원래 레코딩을 사실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타 레코딩을 받을 때 장비나 여러 가지 테크닉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컨덴서 앞에서 기타 치고 녹음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덜 필요로 한 부분들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녹음이 돼서 본 소리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디자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믹스 정리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그 보컬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컬 녹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숨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래하다가 한번 숨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숨소리가 되게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원래 믹스할 때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일일이 그 파형의 볼륨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EQ로 깎는다든가 등등의 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방치한 채로 이상하게 믹스를 하죠. 그러니까는 믹스라는 거는 되게 거창하게 볼 게 아니라 현재 내 사운드에 생긴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제거 작업이 깨끗하게 완료가 되면 소리가 이제 고퀄리티가 나오고 뭐 댐핑이 있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약간 포토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잡티 제거하듯이 사운드에도 이런 잡티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매끄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렇게 줄여줬고 뒤에 건 안 줄인 이유는 이렇게 좀 소리가 많이 얘네들이 겹쳐져 있어서 기타 소리하고 굳이 줄이자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요 탁 치는 소리랑 기타랑 레코딩이 한 번에 되어 있어서 이거 원래는 레코딩을 따로 받아서 이걸 분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일단은 EQ를 좀 줬습니다. EQ를 준 거는 이렇게 줬는데 그레임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소리가 너무 지금 먹먹하게 답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저음부가 많이 죽어 있고 소리를 좀 무디하게 만든다 그러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버돼 있어서 답답하게 만드는 음역대는 깎고 그 다음에 살려야 되는 고음분 좀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EQ잉을 한 겁니다. 들어보면 얘네들은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딱 소리하는 거. 확실히 중고음대와 살아나죠. 지금 8형을 보면 여기 고음역대에 있는 파형들이 거의 이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치는 양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파형들이 이 말인 즉슨 고음역대에 좀 더 많은 부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 고음역대 쪽에다가 부스트를 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번 부분은 제가 좀 깎아놨는데 이 3번을 부스트 시키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답답한 게 나타납니다.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먹먹함이 살아나죠. 그러면 이 음역대가 지금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깎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음역대 일반적으로 저음역대는 거의 100 이상 100 이하 정도는 다 깎기 때문에 얘도 지금 보면 한 120까지 제가 올려서 로우컷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EQ잉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의 이펙팅을 먹일 때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쓰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완전 강추까지는 아닌데 어떤 특정 악기를 믹싱을 하실 때 그 악기의 컨셉에 맞는 플러그인을 쓰면은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EQ 걸고 컴프로고 막 딜레이 걸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플러그인들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JJP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인데요. 이게 이제 기타에다가 거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류가 많아요. 뭐 메인, 엣지, 웜, 서스테인, 더블러, 벌브, 어택, 뭐 프레젠스 마스터. 얘네들을 만지면은 EQ와 뭐 걔네 공간계 이펙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소리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 웜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저음부를 살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이걸 EQ에서 하는 건데 얘는 이걸 만지게 되면 소리 그 웜 하는 부분을 컨트롤링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엣지 부분은 말 그대로 약간 어택과는 조금 다른데 어택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보면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컴프를 좀 하드하게 거는 느낌? 좀 더 그 존재감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죠. 예치로 올리게 되면 네, 서스테인은 말 그대로 이제 릴리즈 값이죠.
다음에 여기 더블러는 일반적으로 기타 같은 거를 녹음을 하면 양쪽 좌우로 벌려서 해서 공간감 더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되게 손쉽게 도와주는 애입니다. 네, 뭐 벌브는 당연히 리버브겠죠. 그다음에 어택은 말 그대로 이제 때려주는 거. 손으로 칠 때. 프레젠스는 이제 약간 바디감을 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정을 하면 그냥 단순히 노브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돼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같은 거 믹싱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나는 걸 줄 모른다 하면 이런 올인원 제품을 쓰게 되면 좀 더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올인원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EQ와 컴프나 뭐 공간계 이펙트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 스스로가. 그래야 얘네들을 만졌을 때 아 이걸 만지면 약간 EQ의 이런 부분을 만지는 것과 같구나 해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무조건 그냥 간편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플러그인을 써도 이쁜 믹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론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믹스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EQ나 컴프 이런 개념 바탕으로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올인원 제품을 쓰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기타를 이걸로 간단하게 믹스를 해본 겁니다. 다 빼고 들으면 이렇게 믹스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소리가 뭔가 되게 답답하고 먹먹한 그런 느낌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 곡에 애착이 가신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다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운드적으로는 그게 본인 곡을 더 좋게 만드는 길인 것 같아요. 이번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